부처님께서 발안하시시 바타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 법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곤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중 세 사람이 덕거를 나가며 나머지 두 사람에게 법을 설하시고 두 사람이 덕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차례로 아디아와빠마하 나마하사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원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무화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 무화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나니 되었다는 뜻의 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셰파타나의 미가다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 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물질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
이렇게 되길 아에느끼만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므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 지각 행의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존이 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 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거친 것, 미세한 것 서열한가 수승한가 멀건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염호하고 느낌도 염호하고 지각도 염호하고 행도 염호하고 의식도 염호한다. 염호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나면 다의 고 종종 범행은 성취되었고 활발을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비구들은 읍촉하여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설해지고 다섯 비구들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마음이 타였다.